반찬 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웬만한 반찬 투정은 유가 아닌 분이 있습니다. 정말 입맛이 까다로운 남자를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굴까요? 네. 이분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 저분은? 안녕하세요. 명란 해결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익스파이드의 이영돈 PD군요. 정말 입맛 까다롭게 유명한 이영돈 PD도 집에서 반찬 투정을 할까요? 음식이 진짜 맛이 없어요. 냄새가 이상하거나 뭐 제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뭐 안 좋으면 잔소리부터 하고 뭐라고 까랑까랑한 소리 한 다음에 이상하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영돈 PD가 먹어본 아내의 음식 중 가장 최악의 요리는 뭘까요? 전 생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와가지고 바로 안 먹으니까 냉동실에 넣어요. 냉동실에 넣지 마라. 그만 넣을 만큼 사지 마라. 그럼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을게. 그리고 이제 안 먹고 그걸로 끝이죠. 집에서 했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거는 제 사진에는 그런 건 없어요. 장소불문 음식 앞이라면 냉정해지는 이영돈 PD였습니다. 이영돈 PD님의 이 방송이 집에서 이미 훈련이 된 거네요. 아니, 집에서도 계속 생선을 사서 냉동실에 안 넣으면 그날 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두 마리 사서 자반 고등어 한 손 사서 그날 구워서 딱 먹으면 되잖아. 아니 그날 또 안 들어와요 근데 남편이. 아니 식사 때 또 안 들어와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다 보죠. 이영돈 PD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영돈 PD님이요? 아,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만드는. 지금 약간 혼내주실 네. 표정인데. 왜냐면. 이영돈 씨 참고로 저 채널A 상무십니다. 네. 보세요, 생선을. 보세요. 영상편지. 예를 들어 사시미나 해를 가져왔을 때는 냉동시켜 만들겠지만은 어차피 생선, 뭐, 갈비라든지 고등어에 전부 이거는 냉동실에 들어가는 식품이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식사를 안 한다면 좀 문제가 있으시네요. 이영돈 PD님 지금 연락되나? 이쪽으로 좀 오시라고.